감자 샐러드를 만들 때 감자를 약 1cm 정도 사방 썰어서 삶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삶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. 이제 이렇게 삶아가지고 건진 겁니다. 이렇게 건져서 여기에다가 마요네즈, 머스타드 약간, 그 다음에 삶을 때 물론 넣지만 소금을 좀 약간, 그 다음에 양파즙을 다져서 소금에 절여 놓았던 거를 좀 넣어주세요. 감자를 삶을 때 너무 설공설공 삶으면 안 돼요. 확실히 익어줘야지. 양상추를 하나 깔고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시험장에서도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쉽게 빨리 할 수 있죠. 파슬리 차를 좀 위해서 이렇게 뿌려주고.